네, 제네시스 G80 2.5리터 모델 시승해 봤는데요. 뭐 4기통 엔진입니다. 2.5리터는 4기통, 3.5리터 터보는 V형 6기통, 실린더 4개가 들어가는 4기통 2.5리터 엔진인데 이거 괜찮네요. 이게 304마력의 토크가 43이죠? 예, 네, 근데 이게 뭐 힘이 부족하지 않습니다. 차 무게가 1.8톤인데요. 304마력, 뭐 실제 마력은 한 250마력대 정도로 이렇게 휠 마력은 측정이 됐다고 하는데 동력 손실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도 실제 도로에서 달릴 때는 크게 뭐 힘 부족 현상 같은 거는 없었고요. 시속 100km까지 가속은 6.8초 요 정도 나왔고요. 제동은 35m. 그래서 뭐 제동력이라든지 가속이라든지 이런 거 두루 괜찮습니다. 그래서 2.5리터 4기통도 괜찮을까? 제네시스 G80C기나 사는데 2.5리터 괜찮을까?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괜찮습니다. 파워도 괜찮고요. 그 다음에 터보렉 같은 거 조금 있긴 하지만 우려할 수준 아닙니다. 그리고 4기통 특유의 거친 느낌, 거친 사운드 이런 거 어떡하냐?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소음 방지 대책 같은 거 기본적으로 엔진룸 열어봐도요. 잘 돼 있어요. 그래서 4기통 모델 사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3.5리터 모델보다는 조금 더 가성비, 가격 대비, 가치, 성능 이런 것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. 여유 있으시면 3.5리터 모델 사시는 게 좀 더 좋긴 하겠죠. 소음도 좀 더 부드럽고요. 엔진 파워도 좀 더 좋고 그렇지만 가격이 비싸잖아요. 거의 엔진만 바꾸는 걸로 생각을 한다면은 3.5리터 모델로 넘어가면 한 40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 더 비싸진다고 보거든요. 그거보다는 연비도 더 좋고 파워도 부족하지 않은, 예, 파워 부족할 줄 알았는데 요거는 요 정도면은 대한민국 도로에서 이리저리 막 몰고 다니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. 괜찮습니다. 예전에 제가 제네시스 G70 3.3리터 터보를 타고 다닐 때는 그때도 3.3 터보가 좋을까요? 2.0 터보가 좋을까요? 2.0 터보 4기통은 아무래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? 요런 질문 많이 받았을 때 직접 테스트하고 직접 시승하면서 아, G70 사시려면 3.3 사시는 게 좋습니다. 2.0은 아무래도 힘이 부족합니다. 요런 결론 내드렸었는데 이번에 2.5리터 요 엔진은 잘 만들었네요. 엔진 정숙하게 잘 만들었고 엔진이 앞에 좀 가벼워졌잖아요. 6기통 모델만 몰았을 때보다 4기통 넣으니까 엔진이 좀 가벼워졌잖아요. 그래서 제가 기억에 가물가물하긴 한데 핸들링도 좀 더 앞이 좀 더 가볍게 경쾌하게 좀 먹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. 예전에 제가 제네시스 G70 3.3 모델이랑 2.0리터 모델 서킷에서 번갈아 가면서 탔을 때 핸들링은 2.0이 좋습니다. 차 밸런스도 좋고 일단 차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2.0이 핸들링은 더 좋습니다.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.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앞이 조금 가벼워지면서 무게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더 유리해지고 그래서 앞에 핸들 돌릴 때마다 앞이 축축축축 이렇게 경쾌하게 그 머리가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좀 더 경쾌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모든 종합적인 거 다 봤을 때 이번 제네시스 G80에서는 저는 2.5리터 가솔린 터보를 추천드리고요. 굳이 제네시스에서 제일 가성비 좋은 차 사고 싶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넣지 않은 기본 모델로 사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기본 모델에도 들어가 있을 것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기본 모델에도 반자율 주행 다 됩니다. 그리고 기본 모델에 블랙박스 굳이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. 블랙박스를 넣으면은 네, 좀 더 깔끔하죠. 앞에 블랙박스 설치하고 막 이러지 않아도 되니까 깔끔하긴 한데 소리가 안 들어갑니다. 소리까지 들어가는 애프터마켓 제품 블랙박스 하셔도 오히려 더 장점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. 제네시스 G80 2.5리터 기본 모델은 5,390만원인데요. 지금은 개별 소비세 1.5%가 적용되기 때문에 5,247만원입니다. 이 5,247만원짜리 기본 모델도 있을 거 다 있습니다. 뭐 LED 헤드램프라든지 이중 접합유리가
앞도나 뒷도까지 다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유리, 그리고 무드램프도 들어가고요. 가죽 스티어링 휠 뭐 이런 거 다 들어가고요. 가죽 시트 다 들어가고요. 에어백도 10개, 그 다음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, 그러니까 앞차와 거리를 감지해서 달리는 크루즈 컨트롤, 차선을 따라서 운전대가 자동으로 꺾이는 차로 유지 보조, 이런 것들도 되고요. 그 다음에 하이빔 보조, 운전자 주의 경고, 그 다음에 정방에 뭐 차나 보행자나 이륜차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자동으로 정지하는 기능도 되고요. 그리고 앞좌석 통풍 시트, 뒷좌석 열선 시트, 그리고 14.5인치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내비게이션, 그리고 스피커도 9개, 그리고 제네시스 카페이, 하여튼 기본 모델부터 웬만한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기본 모델에 사륜구동 장치 정도를 보태서 사시는 게 가장 가성비가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. 제가 산다면 기본 모델에 사륜구동 정도만 딱 넣고, 요 휠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요 휠, 요 19인치 휠, 요거 정도만 넣어서 한 5,600만 원 정도에 구입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. 컬러도, 요 컬러도 무난한 것 같아요. 너무 평범해 보이긴 하는데,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오늘 제네시스 G80 2.5L 모델 시승한 느낌은 여기까지입니다. 부족하지 않습니다. 2.5L 모델을 저는 가장 추천드립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장희택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BDO 오토.